된다.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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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야! 아까. 야! 아까. 야! 아까. 야! 이게 이제 노래주머니가 돼서 팬들의 사랑 이런 애칭을 얻은 다음에 가장 자기가 아끼는 광장면. 아니 이게 두속으로 노래하는 게 있고 뭐 이를테면 이거 복식호흡으로 노래하는 게 있고 이제 광대로 소리가 나와? 나와. 그럼 내가 부위별로 할 수 있어. 그래? 좋아. 충성, 충성, 충성부터 시작해서 두성 갔다가 광대로 올게. 와, 오! 왜 신기하네 그럼. 야 이거 야. 신기술이다 이거. 와. 충성. 상대. 어, 뭐야? 야, 엉덩이 너 보니까 야, 엉덩이 너도 야망있네. 아, 이제 나 제일 배 아팠어, 사실. 놓지 않아요 놓지 내 심장을 들게 할 사람. 잘했어, 잘했어. 엉덩이 야망있어. 레드, 레드 형. 너 그 중에 일단 제일, 누가 제일 나이가 많노? 그러면 민혁이. 음반이 그래. 나왔으니까 민혁이네 그럼. 그래 좀 형은 형이네. 레드 형. 뜻을 정확히 맞춰봐. 왜 팬들이 지어준 거야? 아니야. 우리 자연스럽게 생겨난 별명이지. 의도치 않게 생긴 별명이야. 그 의도치 않게 있었어. 이 사건 때문에 레드 형이라고. 승훈이가 말한 것 중에 정답이야. 사건은 우리 아까 나왔어. 그치 그런 거야. 에이,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코피를 줄줄줄 쌍코피가. 우와. 맞아 맞아. 코피를 자주 올리는. 잠깐만. 반 맞았어. 반 맞았어. 섞으면 돼. 반 반 반. 안무를 하다가 속옷이 나왔는데 속옷이 빨간색이었어. 야! 정확했어. 정확히 얘기를 되게 잘 맞추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저 뒤에서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것 같아. 조용하게. 이제 무대 위에서 어디지? 아 여기 숫자가 있구나. 춤을 추다가 다리를 벌리는 춤이 있었는데 바지가 터져가지고 빨간 속옷이 딱 공개가 된 거야. 그게 이제 생중계로 이제 전국에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참 빨간 속옷 많이 입지 않나? 다들? 근데 이거 작가분이 생방으로 보셨나 봐. 보시더니 마술 보는 줄 알았다고. 아 그게 하나의 또 쉬운 줄 알았구나.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았어. 무슨 마술쇼 하는 것 같다. 무당벌레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 빨간 팬티 사건이 있은 후부터 빨간 선물을 자꾸 받는 거야. 뭐 빨간 속옷, 뭐 빨간색.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빨간색을 자꾸 맞춰주더라고. 막방 땐 여기다 빨간 수건을 걸어줬어. 아 진짜로. 그래서 장수 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심히 한다. 진짜 딱 좋아. 네, 창섭이 MC 느낌이 나네. 아니 창섭이 다 말려. 창섭이만의 톤이 있는데 왜. 좋은데 왜.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장훈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 해도 민혁이의 이 개인기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 또 뭔데. 맞아. 그러니까 아크로바틱 같은 거를 준비를 했어. 몸을 기술 같은 걸. 요즘 나이가 지금.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그래, 형네 다 40이 넘었어. 이거 이 동작 이제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 허리 와이어를 이제 와이어로 허리를 이제 제끼는 장면인데 자, 그 장면을 보여줄게. 아우 너무 오랜만인데. 유지태도 진하는 거 아니야 형? 아 너무 오랜만에서 갑자기 하면 진하거든. 형 허리 좀 스트레칭하고 해 이번엔. 아우 분예리 걱정 많이 해주네. 옆에서 계속 걱정해. 형, 몸 잘 풀고 해, 형. 중요할 것 같아. 약간 푸니의 송철 스님 마인드다. 머리 괜히 밀지 않았어. 와. 와.
진짜 싫어. 네가 이긴 걸로. 근데 진짜 안 돼.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쉬운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두 번째가 진짜 쉬운 거. 한 명이라도 도전하시면 안 돼? 경훈 허리는 경훈이잖아, 우리. 경훈이지. 에이, 내가 볼 때 이거는 반장이야. 반장이야. 반장이 돼야 이게 살아. 이게 장머리 감아 이거나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또 남자의 자존심 아니겠어, 허리가. 자존심이 허리씨. 하나도 없고. 저 형 자존심 다 돈으로 환산했어. 아, 진짜 길다. 조심해, 조심해. 너무 것 같아. 이것도 잘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한 15도도 안 떠, 이거. 시작. 다리 들면 되지? 안 들려, 근데. 자, 뒤로 손을 차렷 자세, 차렷 자세. 좀 약간 탄력만 줘볼게. 일부러. 탄력만 줘볼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시시러. 서근아, 여기서 그냥 멈췄는데? 아, 들어올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멈췄다고 걸렸어요, 지금요. 형이 저 혼자 올려봐봐요. 혼자 올려봐봐요. 아니, 저 혼자 올려봐요. 봐봐요. 아유, 고생했지, 이 정도면. 얼굴은 엄청 빨개졌어. 매일 나오셔야 돼요. 매일, 해도 빠짐없이. 예? 전직 농구 선수인데 재활 하나 봐. 야, 민혁이 이거 힘든 거구나. 대단한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2단계 뭐야, 2단계. 2단계 바로. 자, 2단계를 그럼 바로 보여줄게. 이거는 진짜 한 100명 중에 한 명도 하기 힘든 거. 한 명이 여기 있다니까 보라니까, 이제. 보여줄게.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영화 닌자였어. 비 선배님이 준이가 했던 거? 이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얘 장난 아니야. 그 정도면... 민혁아, 이왕 할 거 그냥 다 탈의하고 근육이랑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야? 자, 오케이. 아직... 오케이, 우리 또 자고 나 몸 풀어. 몸 풀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키가 큰 사람도 웃기잖아요. 형처럼 뚱뚱한 사람은 더 웃길 텐데 형 왜 안 하는 거야? 네가 더 웃겨. 자기는 더 귀여운 줄 알아. 나 어떻게 알았어? 저 다리 손가락, 손가락 높이 이거 높이를 해야 되니까요. 오. 높이 이거 높이를 해야 되니까요. 오. 오. 10점. 야, 누구 해볼래? 너희들 중에 되는 사람 있어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아. 네, 미국에서 와가지고 와자비. 도깨비. 어, 그대로. 도깨비. 성재, 네가 이거까지 지금 민혁이 진짜... 하는 저 정도 수준은 다른 운동선수고 뭐 이런 사람 안 되고 기계체조 선수만 돼. 양압선 정도 할 거야. 기계체조 선수만 할 수 있는 거. 맞고 이제 가슴. 아, 진짜? 칼 빼고 해. 칼 빼고 해. 가슴에. 조심해. 조심. 도깨비. 도깨비 드립 한 거야. 도깨비 안 받잖아요. 성재야. 가만 계세요, 저! 칼이 꽂힌 건 알아. 어, 저 들었어. 빼야 되나, 이거. 간다! 어. 뭐야? 되겠다. 오. 일사시기 실패. 발 빼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발을 양반다리. 양반다리. 그렇게 빨릴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도깨비가 아까비. 자. 아슬아슬 안 된다. 아슬아슬 안 된다.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오! 아까, 야! 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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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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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됐다. 승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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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잘한 거야. 진짜 안올라가 근데 이게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그게 힘이... 왔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승재야, 아까 못 참고 그걸 너무 열심히 했어, 지금. 아, 오늘 머리로 뭐 많이 하네. 한 명 멤버가 한 명씩 나와서 물 던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중복도 가능해. 한 명씩 지목을 해주면 돼. 한 명만 팰까요, 그냥? 그래도 돼. 그럼 아, 오늘 아. 우리 오늘 나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창섭이 어때요? 야, 장수민은 마지막 주인공으로 만든다! 만든다! 야, 창섭아, 이 기회야. 어, 이건 기회야. 기회야. 이건 기회야, 창섭아. 이게 기회야. 자, 주상답게 화끈하게 갑시다. 자, 고! 제대로 세게 확 해줘.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웃겨야 돼, 웃겨야 돼. 뒤로 갈 때 다 빠지는 거.
돈 걸고. 그리고 자, 앞맞이. 어, 갔다. 자, 역시 볼링에 와. 자, 좋아. 5, 6, 7, 8, 9. 어. 자, 지금 비투비 팬들 저희 나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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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해, 나 진짜. 저희 진짜 너무하다, 형. 진짜 볼링하는 시합 어떻게 해? 저희 나머지 여섯 명은 이거 물을 때릴 수 있는 볼링을 포기하겠어요.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괜찮지. 비투비 팬들도 보고 있고. 아니,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지.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진짜 볼링하는 시합 어떻게 해? 형이 진짜로 할 줄 몰랐는데. 야, 팬들 난리 나겄다. 창섭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지금 팬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형들이 미안하다. 멜로디? 멜로디. 형들이 그냥 미안해. 아니야. 우리 멜로디 친구들 어떡할 거야.